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규재입니다. 정규재 시즌3가 아직은 준비 중입니다만은 제가 시즌3의 사실상 첫 작품으로 여러분께 내놓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벽돌책 요태 1권입니다. 이곳에 약간 더 두꺼운 2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동키호테의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안영옥 교수의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교수는 아마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로 아마 계시죠? 여기 어디 안 교수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안 교수는 이 동키호테라고 하는 책에 대한 해설서를 따로 한 권을 낼 정도로 동키호테 전문가이십니다. 저하고는 물론 이 견해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1권이 진짜 동키호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권이 진짜 동키호테. 2권 동키호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2권은 이 1권이 나온 지 10년 후에 동키호테가 쓴 책입니다. 동키호테가 2권을 쓴 것과 1권을 비교해 보면 1권 동키호테하고 2권 동키호테는 굉장히 다릅니다. 1권 동키호테는 그야말로 미친 동키호테입니다. 그 미쳤다고 하는 그 광인의 어떤 그 미친 내용은 그겁니다. 그 말하자면 망상장애입니다. 망상장애. 말하자면 길 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그 기사라고 생각하고, 방랑기사, 편력기사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누구든지 만나면, 상대방을 기사가 무찔러야 하는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동키호테가 1권의 주인공이고, 2권의 동키호테로 넘어가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망상장애는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망상장애를 가진 동키호테가 알고 보면 굉장히 운변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도덕적이고,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의 마치 지도자나 또는 어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권 동키호테의 그 미치광이 동키호테로부터 2권으로 가면은 굉장히 품이 있고 노련하고 또 아주 그 옳은 말을 하는 그런 동키호테로 말하자면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에 대한 관이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그 많은 그동안에 동키호테에 대한 해설서들이 있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1권 동키호테와 2권 동키호테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세르반테스가 위대한 근대 소설의 모범인 소설 중의 소설이라고 하는 아마 노벨 문학상을 타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위대한 소설가들이 당신이 최고의 소설가를 꼽으면 누구를 꼽겠느냐 하면 되게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베드라 세르반테스를 꼽는다고 하는 그런 동키호테에 대한 어떤 과찬 또는 숭배 이런 의식들만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동키호테의 극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잘 못 느끼고 있다. 그동안의 그 평단이나 논평가들이나 또는 많은 그 동키호테 해설가들이 동키호테를 오히려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으면서 동키호테를 읽었습니다. 이 동키호테 1권을 다 읽고 나서 저는 많이 속으로 울었어요. 이 동키호테 같은 세르반테스가 동키호테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는 세르반테스 본인이 거의 미쳐 있을 때입니다. 그 미쳐 있는 세르반테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약간 번외라고 할까요? 저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동키호테를 읽어 들어가기 전에
저자인 세르반테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저자 연구를 먼저 조금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여러분과 함께 볼 텐데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슬라이드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슬라이드일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제목은 발부둥친 한평생 세르반테스의 고단한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초 판자라고 하는 그 시종이 있고 지금 돈키호테가 로신한테 늙은 말을 타고 길을 가는 뭐 산지를 내려오는 언덕을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산초 판사는 지금 노새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그림에는 노새가 아니라 소 같은 모습이 약간 되어 있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르반테스 인생을 제가 약간 요약을 했습니다. 세르반테스 인생 줄거리입니다. 세르반테스 그림이 있습니다만 세르반테스 이 그림은 살아있을 당시의 그림은 아닙니다. 세르반테스의 실화 그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르반테스에 대한 인물 묘사를 가지고 나중에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그림이라든지 이런 실화 그림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실제 세르반테스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지도 저는 이 그림이 거의 뭐 표준 초상화처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세르반테스는 이런 얼굴이 아닐 것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르반테스 인생의 줄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르반테스는 70이 안 되는 뭐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자연 수명을 누렸다고 하겠습니다만 기간 동안에 감옥을 네 번이나 들어갔어요. 지금도 감옥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 가슴이 답답해집니다만 그 당시 이 감옥이라는 것은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 감옥 제도가 완전히 근대적인 그 감옥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르네상스를 거치고 17세기 중반으로 들어가면 이제 죄와벌에 대해서 소위 굉장히 이 근대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유럽을 휩쓴 광기가 아직은 남아있을 때입니다만은 그 전에는 감옥이라는 게 존재하기보다는 감옥은 어떤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잠시 머무는 곳이지 몇 개월 뭐 이렇게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르반테스는 감옥을 네 번이나 가면서 뭐 1년 또는 뭐 7개월, 1년 5개월 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감옥을 네 번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을 네 번을 들어갔던 이유는 세르반테스가 가장 그 지금 네 번째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르반테스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다섯 번째 나오는 세금징수원의 밑바닥 삶입니다. 세금징수원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세르반테스의 세금징수원이 세금징수원은 원래는 징수의 책임자는 귀족들이 합니다. 그 세르반테스는 귀족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징수원에 아마 실무 행정을 했을 텐데 실제로 가서 사람을 만나 세금을 긋고 물건을 운반을 하고 아마 이랬을 텐데 이 세금징수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유태인들이 주로 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으로서 세르반테스는 유태인이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세르반테스가 유대인이었다는 데 대해서 스페인의 전문가들은 그다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다는 정도로 슬쩍 흘리고 맙니다. 아마 스페니시들이
스페인이 가장 자랑하는 세르반테스가 유대인이라면 그건 스페인인이 아니란 말이냐? 아마 이런 말 때문에 그런지 세르반테스가 민족적으로 에스닉 유대인이냐는 데 대해서 스페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은 이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앞세워서 쓰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적인 세르반테스 연구가들 중에서는 유대인이었을 것 같다 하는 정도의 글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 세르반테스는 세금 징수원으로서 밑바닥 삶을 살았고 또 그 다음에 행을 보시면 중남미로 가는 꿈도 잇따라 좌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스페인이라는 데는 그 남미를 개척을 합니다. 피사로라든지 뭐 콜럼버스 이후에 코르테스라든지 그 남미 중남미 멕시코와 페루 볼리비아의 그 어마어마한 지역을 스페인이 이제 부왕령이라는 이름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를 개척할 때 거기에 파견 나가는 사람을 순수한 스페인인들만 가도록 해둡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스페인인이고 가톨릭 신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 되죠. 외국인은 안 됩니다. 당연히 유대인도 그 남미로 파견될 수 있는 정복자, 정복자로서 스페인인들이 남미로 갔는데 외국인은 안 된다. 유대인도 안 된다. 무슬림들도 안 된다. 빠져라. 물론 나중에 이제 흑인들은 많이 가게 됩니다만은 노예로서. 근데 다른 이 유대인들도 이제 제외시켰죠. 그래서 이 세르반데스는 평생을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남미로 가서 일해보겠다. 내가 남미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만은 두 번 다 기각됩니다. 당신은 안 돼. 왜 안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르반테스는 두 번이나 남미로 가겠습니다. 남미에 가서 내가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겠습니다. 남미에 가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은 두 번이나 반려되고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아마도 그 세르반테스는 강한 유대인일 것이다 하는 강한 여러 가지 증거로 그런 자료들이 인용될 수 있죠. 그 제가 볼 때도 이 세르반테스는 그래서 제가 돈키호테 이 책도 상당히 그 면밀하게 읽어봤습니다만 이 책 안에는 이 주인공 돈키호테가 가톨릭 신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고 제가 면밀하게 이 돈키호테가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해 봤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비교적 좀 냉소적으로 봤다가 그래도 유대인의 어떤 점은 좀 좋게도 봤다가 하는 점들이 좀 교차를 해요. 그래서 세르반테스나 돈키호테가 유대인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견해를 표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유대인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으로 보는 장면들도 있고 호감을 가지고 보는 장면들도 있어서 그것으로서 세르반테스가 유대인에 대한 어떤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증거로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가 줄거리를 다시 한번 쭉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을 4번이나 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을 간 일이 대부분이 이제 세금 징수원으로서 세금을 걷다가 횡령 혐의를 쓰게 됩니다. 야, 이거 장부에 기재된 거하고 지금 제거하고 다르잖아. 당신이 횡령한 거지. 이제 감옥에 가는. 또는 뭐 어떤 때는 이 장부 금액과 단순히 다른 경우에도 감옥에 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은행에다가 징수한 돈을 맡겨놨는데 그 은행이 파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파산을 해버리는 바람에 말하자면 야 이거 당신이 횡령한 거지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을 네 번이나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는 이 감옥을 갔다 오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감옥 안에서 열심히 아마도 그 돈키호테를 썼을 것 같아.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불과 7개월 만에 이 돈키호테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감옥 갔을 때. 근데 이 돈키호테가 책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키호테 1편은 무려 52장에 대한 52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라만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이달고는 이제 계급에 대한 호칭이고 기발한 돈키호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권의 제목은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권의 제목은 그냥 돈키호테고 2권의 제목은 이제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이 책에 보면 앞에 이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책의 장정에 대한 안내, 이 책의 특허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옛날 책 형식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이 수만 권이 팔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2권의 내용에 보면 나중에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만 2권의 내용에 보면 이 책의 독자하고 세르반데스가 이 책의 독자하고 만나는 얘기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쭉 읽어보고 느끼는 소감은 이 세르반테스의 글 쓰는 방법이 그야말로 천의무공이다. 뭐 표현 방법도 뭐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해서 도대체 이 세르반테스가 쓸 수 없는 글이 있겠는가? 기발한 장면과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달콤한 로맨스에 대한 얘기, 연애에 대한 얘기, 또는 그 우스꽝스러운 그 코믹한 장면에 대한 묘사,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또 비극적인 그런 얘기에 대한 묘사 등등에서, 야, 이 세르반테스의 글이 그야말로 거의 모든 소설에 동원된 만한 문장과 글들은 이 한 권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을 네 번이나 갔다 오고 7개월 만에 이 책을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 책 안에 또 많은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기사 돈키호테가 이제 집을 나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돈키호테가 직접 겪는 일 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본 줄거리입니다만은 그 중간 중간에는 길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전해 들은 거 이런 얘기들이 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로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그 소위 이 장편 소설 소설은 기본적으로 장편입니다만은 보카치오라든가.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 같은 거죠. 또는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하고의 어떤 기본적으로 소설적 구상에 있어서, 전개에 있어서 비슷한 대목도 꽤 표현이 됩니다. 그 나중에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 이것이 근대 소설 제1호,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줄거리는 현대의 줄거리하고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이 돈키호테의 인생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돈키호테가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것은 돈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쟁이라는 게 가서 어떤 도시를 정복을 하면 약탈을 합니다. 약탈하는 것은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가면 그 전쟁 수당을 받는데 돈을 받죠. 다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고 또 약탈한 것은 자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가 세르반테스가 고민 끝에 초기에 세르반테스가 두 가지 결심을 하는데, 청년 시절에 나는 글을 써서 돈을 벌겠다. 아, 그 당시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보고 소설을 많이 봤나? 예스.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소설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TV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보듯이 그 당시 이 스페인 사람들은 소설에 미쳐서 소설을 엄청 열심히 읽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느낀 것은 단권의 책인데 마치 중간에 에피소드들이 쭉 끼워져 있는 형식은 오늘날의 시츄에이션 드라마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문의 책인데 시츄에이션 드라마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세르반테스가 나는 소설을 써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안 팔려요, 자기 책.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 갑니다. 이 레판토 전쟁이라는 건데 레판토는 레판토 해가 그 베네치아에서부터 이탈리아 반도를 따라 내려오는 해가 레판토 해죠. 그 지역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지배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시칠리아를 완전히 장악하고 레판토 해를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소위 이제 그 로만 캐토릭의 교황이 신성동맹을 형성해서 오스만 투르크에 대적하자고 사방, 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 스페인, 또 나폴리 공화국 등등등등 해서 소위 이제 십자군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레판토 해전에서 싸우고, 레판토 해전에서 이 서구가 오스만 투르크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해전에 세르반데스가 참전을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고 소위 이제 뭐 영웅까지는 아니라더라도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승리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합니다만은 그 해전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프랑스 남부 해안에서 배가 강풍이 불어서 우왕좌왕하다가 해적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알제리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5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세르반테스도 지질이 복도 없죠. 그러니까 감옥살이도 뭐 군인으로 갔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감옥을 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감옥 생활도 하고 전쟁에 가서 왼팔을 다쳐가지고 평생 이 불수가 됩니다. 왼팔을 다쳐서 왼팔이 아예 쓰지를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팔로만 써야 돼요. 근데 왼팔이 이제 장애가 오고 노예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그래서 온 가족들이 가난한 집에서 그나마 이 큰아들이었거든요.
큰아들 세르반테스를 구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가진 것 다 팝니다. 나중에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세르반테스를 정말 억지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그냥은 안 되고 그 당시 이제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이 세르반테스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고 또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뭐 죽고 뭐 또 몸에 그 장애를 입거나 뭐 또는 끌려가서 노예가 되거나 엉망이. 그래서 이제 그 수도사들이 나서서 그 수도원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도사들이 나서서 이제 세르반테스의 몸값을 지불하고 세르반테스를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제 갔다 오니까 뭐 온 집안은 쑥대밭이죠. 뭐 가난한 집안에 그것도 뭐 완전히 이제는 뭐 집도 절도 없이 가난하게 사게. 이 가난은 정말 징글징글하게 세르반테스를 괴롭힙니다. 세르반테스는 뭐 누이 동생 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조카로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세르반테스 집안의 여인들이 뭐 직업적으로 완전히 뭐 매춘업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뭐 거의 그와 유사한 삶을 살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세르반테스의 집에는 뭐 늘 남자들이 출입해야 되고 그것으로서 여성들 세르반테스 집안의 여자들은 먹고 사는 정말 힘든 생활하는 세르반테스 본인도 뭐 하여튼 이곳저곳에 세금 징수원으로 다니게 되고 중남미에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중남미에 가서 식민지였잖아요.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수십 년 전에 개척해서 은이 막 실어져 날라오는 그런데 가서 이제 식민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두 번이나 냈다가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평생을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그 제가 세르반테스의 글들을 보면 세르반테스의 삶을 보면 정말 이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처럼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었겠는가. 머리는 비상하고 에라스무스로부터 내려오는 지적 전통에 그래도 뭐 학자적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공부가 되어 있고 전쟁에 나가고 세금 징수원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전쟁에 나가고 하는 그 우여곡절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느낀 지식 또는 깨달음은 넘치고 그 타고난 문필가인 세르반테스로서는 이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썼던 책들은 안 팔렸고 마지막으로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어떤 미치광이에 대한 글을 쓰는 것. 아마 세르반테스 본인이 미쳤을 거예요. 그 광적으로 이 글을 써내려간.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드디어 히트를 친 겁니다. 그 세르반테스는 그저 조용한 뭐 시골 귀족이라든가 또는 집안의 인문적 어떤 분위기 속에서 뭐 문필가가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 감옥, 포로생활, 노예, 뭐 가난에 찌들고 뭐 그야말로 인생에 겪을 것은 다 겪었다. 격동의 16세기, 17세기 초반까지를 전쟁과 이 스페인 자체도 미쳐 돌아가거든요.
스페인도 미친 얘기는 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이 세르반테스가 미치광이 돈키호테라고 이름을 붙인 어떤 미치광이의 인생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모험의 형식을 빌린 자충우돌에 대해서 이 쓰는 형식은 기사도 소설이고 또 내용적으로는 반기사도 소설이라고 할 만한 그 당시 기사도 소설이 뭐 대유행의 끝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사도 소설은 지금으로 따지면 막장 드라마 같은 정도의 인기가 있었어요. 왜 기사도 소설이 그런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기사도 소설을 비틀어서 야 똑같은 기사도 소설을 나도 막장 드라마를 써야 되나 하고 망설이고 아마 막장 드라마도 기사도 소설을 많이 썼겠습니다만은 다 찢어버리고 미치광이 기사도를 쓴 겁니다. 거꾸로 미치광이 기사도를 쓰면서 이게 세계적인 디트를 쳐버리는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남미에서도 야,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 좀 보내달라 하는 편지가 막 쏟아지고 영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온 세계가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좀 보내달라 하고 이제 편지들이 날아다니고 온 세계로 이 소설이 나가면서 세르반테스가 이 한 방으로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 당시 스페인을 둘러싼 서구의 그 공간뿐만 아니고 통시적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소설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많은 전문 소설가들 예를 들어서 뭐 도스토옙스키라든가 뭐 괴테라든가 뭐 누구라도 뭐 한 편을 꼽으라 그러면은 돈키호테를 꼽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세계적인 히트를 치는데 그 세르반테스를 단련해낸 일생 을 오늘 약간 첫 시간이어서 약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